안녕하세요. 오늘의 핫한 연애 이슈를 알아보는 스타뉴스의 박소희입니다. 화제의 주인공이죠. 엑소의 백현 씨가 태연 씨와의 열애 사실 공식 인정 후에 처음으로 팬들 앞에 섰다고 합니다. 조금은 달라진 모습에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최근 SM 엔터테인먼트는 두 사람이 친한 선후배 사이로 지내다가 최근 들어 호감을 갖기 시작한 단계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죠. 태연의 남자 백현 씨, 열애 공식 인정 후에 처음으로 공식 석상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백현 씨는 수호, 이유비, 광희 씨와 함께 SBS 인기가요 MC를 맡고 있죠. 어제 방송됐던 인기가요는 브라질 월드컵 특집으로 꾸며져 MC들은 붉은 악마 코스프레를 하고 힘찬 진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백현 씨는 방송 내내 차분한 표정과 덤덤한 말투로 진행을 이어갔는데요. 프로그램이 마칠 때까지 열애에 관련된 별다른 멘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엑소 팬들의 반응이 심상치가 않다고 합니다. 카메라에는 잡히지 않았지만 백현 씨 발쪽으로 날개란도 날아왔고 종종 배신자라는 말도 들렸다고 합니다.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크다는 말이 있죠. 모쪼록 팬들과의 불화가 잘 완만히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좀더 다양한 정보는 아주 모바일 TV에 준비되어 있고요. 플레이스토어에서 아주 경제를 검색하세요.